저희의 노래를 정말 이렇게 온 마음 정말 온 힘 다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계시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그런 순간입니다. 아, 오윤 씨가 뭐 얘기하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딱 그 생각이 이 세상 어느 ASMR 부럽지 않다. 이것이 바로 ASMR 길가십니다. 얼마 전 서울 페스타 잠실 주경기장보다 큰 것 같아요. 진짜. 보헤미안 랩소디 그리고 라지 칼세이버스까지 정말 프레스텔라에게 아주 큰 음악적인 영향력과 그리고 영향과 방향성을 제시해준 저희에게도 아주 뜻깊은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곡들을 들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마지막 곡만을 남겨놓고 있게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 이걸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매 공연마다 말씀드렸지만 지나고 나서 혹은 이제 되게 돌아가셔서 이 공연이 어땠을지라고 이제 되새겨 보셨을 때 조금이나마 더 뭔가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 공연의 컨셉 스토리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1부에서는 저희가 세계수의 탄생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아까 형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막 세포 분열, 막 뭔가 태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세계수가 탄생해서 평화를 찾고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했지만 잠깐의 위기가 왔죠.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위기에 어울리는 곡이 뭐가 있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야 우리 나가거든 하자. 그때 형호 씨가 얘기했어요. 가장 큰 위기죠. 국가의 위기라고. 오늘의 이 노래를 대명은 정말 어디 비할 수 없는 위기다. 그리고 그 위기의 후보 리스트 중에 주스의 말라는 곡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다음에 꼭 넣을게요. 다음에 꼭 넣을게요. 그래서 나가거든과 콜라비우 피아노 뭔가 좀 빨간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세이브 라이브죠. 저희가 다 같이 다시 평화를 되찾았죠. 그래서 2부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미친 듯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저희가 막 신나는 곡들도 들려드리고 민규 씨의 와카와카를 통해서 아주 이 축제의 박자를 딱 찍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비기닝 월드 트리라는 공연은 이런 큰 스토리의 공연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공연이니까 제가 마지막 딱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에 라젠카 세이오브스는 왜 배치가 된 걸까요? 그냥 제가 꼭 부르고 싶었거든요. 사실 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뮤직비디오 Save Our Lives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보면 쿠키 영상처럼 뭐 하나의 또 짧은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립니다. 우림 씨가 잘 익은 사과를 아주 빨간 사과를 싹 들어올리고 좀 보세요. 우림 씨가 사과를 싹 들어올리고 형호 씨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모르는 거죠. 일단 영상에서 잡긴 잡았어요. 잡다가 한 번 잡혔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혹시 모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쿠키 영상처럼 뭔가 축제가 다 시원하게 끝났는데 근데 뭔가 하나가
뭔가 의미심장한 곡이 이어서 나오네? 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미니, 다음 미니 앨범이나 혹은 뭐 다음 콘서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암시를, 미리 예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배치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음을 좀 더 기대해드리고 싶다, 기대하게 만들어드리고 싶다, 이런 좀 전략적인 배치였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니죠? 저 이번 타이틀 뭡니까? 더 비긴이에요. 네. 이제 시작했고 다음 거 기다리고 있어요. 다 짜져 있다. 이 시리즈가 몇 편까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 공연. 야, 마지막 공연의 마지막 공연. 마지막. 네. 지금 마이크 스탠드님이 나오셨습니다. 이제 이 스탠드가 보기 싫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슬픈 얘기를 듣고. 나는 마지막 설명 못하겠다. 나는 이 야유를 못 받겠어. 저희 그러면 즉석에서 가위바위보에서 마지막 콘서트 이 모든 야이브를 비난을 확장 받아내셔야 됩니다. 자, 형우 씨 준비됐죠? 가위바위보. 오! 근데 진짜 계속 도착을 도착을 했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영광을. 정말 공교롭게 어떻게 대구의 아들이 마지막 공연을 딱 하거든요. 와우. 여러분, 아까 제가 주스 마라대에 다 넣어드리기로 했던 것처럼 다가옵니다. 저희의 다음 콘서트는 다가옵니다. 와우. 여러분, 하지만 아시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나같이 랜딩으로 이렇게 안 한다. 그럼 주스 말라대로도 벌써라도 깜짝이야. 그만 주세요. 이렇게 지금 아쉬워하시는데 어떻게 랜딩으로 이렇게 싹 다 끌려고 하시나요? 진짜 천재야? 와, 천재 맞아요. 형규 해야지. Je serai sans toi, je suis sans toi, comme une folie. Dans un ardois de raison. Waouh, son acteur.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같은 팀으로서 우리가 즉석에서 뭔가 이런 거 부탁을 했을 때 정말 한 소절을 못 넘겼었거든요. 거의 오늘은 정말 아주
너무 슬픈 노래를 들고 하세요. 아, 그러니까. 아, 되게 찬란한 곡인데. 맞아요. 신나는 곡인데. 아, 뭐, 신나는 곡으로 발라드를 좀 불러드려야 돼요. 역시 우리는 그 되고 왔으니까. 그렇게 네. 저렇게 있어요? 되고 왔잖아요. 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본 게 있어요. 어, 뭐지? 배드 아픔 한 번. 여러분에게 희망찬 내일과 그리고 이 올 한 해의 모든 행운을 줄 수 있는 그런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모두 빨리 지금 황금빛 칠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 곡 챔피언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올해 수련한 여수입니다. 감사합니다.